성경에 감동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. 그곳에는 24명의 장로와 하나님의 7명이신 7개의 횃불과 네 생물도 있었어요. 보좌 앞은 유리바다 같고 수정을 깔아놓은 것 같았어요.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.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드신 두루마리에는 안파크로 글이 적혀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.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뿐이었어요.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행하실 계획, 즉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었지요.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. 그러자 네 생물과 24 장로가 새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. 또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, 만물들도 찬양했어요.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.